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여론이나 커뮤니티 글 보더라도 1억 원의 의미가 후퇴되어 버린 느낌이 있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이가 없네. 아니, 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좀 패폭을 하자면, 여러분, 아니, 1억은 고사치더라도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 많은데, 무슨 그런 사람이 1억을 원합니까? 나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거야. 아니, 1억을 모아놓고 적어도 5천만 이상 모아놓고 1억은 예전에 비해 가치가 없다. 1억 큰돈 아니다. 이렇게 해야 모르겠는데, 1억 근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1억이 어떤 건지 몰라. 아니, 1억이 어떤 건지 알려면 1억을 모아보고 자산을 가져봐야 1억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대다수 1억이 뭔지 모르거든요. 구경도 못 해봤어. 아니, 평생 구경 못 할지도 몰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1억은 돈도 아니다. 1억 모아서 뭐 하냐? 1억 모아봤자 뭐 집도 못 사는데 그 돈과 결혼을 할수 있겠냐? 뭐 하러 이렇게 사냐?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1억은 돈도 아니라 생각해야 뭔가 내가 지금 한심하게 안 보이니까. 그게 더 한심해 보여. 그게 더 없어 보인다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커뮤니티 거기에 뭐 그런 정상, 돈 얘기하는 사람들 정상이 없어, 여러분. 거긴 사람들 다 백수야, 백수. 일도 안 했어,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받거나 통장 잡고 바닥인 사람이에요. 제도 직장 다니면서 얼마 없다고. 근데 그런 사람 1억을 원해. 1억의 가치를 원한다니까? 아니, 그런 사람 묻고 싶지. 본인이 살면서 평생 1억이라는 돈을 만질 수 있긴 해요? 찍을 수 있나? 찍어놓고 얘기하는 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 아는데, 지금. 없어. 왜요? 요즘에 뭐 영끌을 같은 거, 레버리지 투자 같은 걸뭐 2억, 3억씩 대출받아 하다 보니까 1억이 쉬워 보여요? 아니면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1억 같은 거 그냥 애들 장난처럼 보여?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1억 큰돈이에요, 큰돈. 특히 젊은 사람들 큰돈이라고.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돈이라고요. 그럼 본인들이 왜 1억이 없어? 1억커녕 왜 5천만 원도 못 모아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1억이 돈의 가치가 없다 얘기한 사람은 1억을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1억 모으기 힘들어요. 모아본 사람 알죠? 얼마나 힘든지. 일단 오래 걸려. 1억을 모으려면. 왜냐? 일반 사람들 돈 버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게 뻔하고 요즘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나간 돈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에 100만 원 저축을 해도 8년이에요, 8년. 그러니까 달에 100만 원씩 한 달도 안 쉬고 8년 동안 꾸준하게 적금을 넣어야 1억이 가능해요. 아니면 뭐 1년에 1,000만 원씩 하려면 한 달에 한 80만 원씩 10년씩 한 달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넣어야 가능합니다. 꾸준하게 넣어야. 근데 그렇게 넣는 분들 얼마 있을까요? 이제 보면 직장을 이제 한 군데 꾸준하게 다니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좀 사치품에 돈 쓰는 사람도 많아졌고, 뭐 여행 간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사실 청년도 돈 버는 게 뻔하단 말이야. 소득은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모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달에 100만 원 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자취하신 분들도 정말 쥐어 짜내야 됩니다. 정말로.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만 고생해서 얻은 거야. 하이트 걸려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해도 한 짧으면 한 5년, 길면 한 10년 그 이상 걸려서 돈 모은 거예요. 많은 시간 걸린 거죠. 많은 시간 내가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모으는 나름의 어떤 계정체입니다. 물론 1억 가지고 사실 뭐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집을 산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1억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마인드가 다르죠, 마인드가. 일단 돈에 대한 불안은 없어져요.
내가 누구한테 뭐 정말 떵떵거리고 사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돈 때문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진 않아. 이게 커요. 이게. 그리고 불안하고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조급해져. 자꾸 유행 따라가고. 돈 없으면 오히려 소비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돈 없으면 뭔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삶이 필요하고 뭔가 답이 안 보이니까 자꾸 사치품이나 유행 가는 것을 쫓게 돼. 돈을 모으잖아. 1억 모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더 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몸에 이제 배어 있어가지고 저축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 내가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모아도 크게 부담이 없어. 왜냐, 그동안 잘 해왔잖아요. 잘 성공해 왔잖아요. 근데 돈을 안 모은 사람이 모으려면 힘들지. 왜냐, 많은 것도 포기해야 되니까. 배달음식도 포기해야 되고, 인터넷 쇼핑도 포기해야 되고, 유행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냐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가 없다, 이런 돈도 아니다, 1억 모아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작 본인도 1억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직장을 제대로 다녔는지, 돈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사람 구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사실 커뮤니티 있는 사람도 뻔하거든요. 이렇게 커뮤니티 하고 있을 때 지금 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돈 얼마 보내? 누구 무슨 일 터졌네? 이런 걸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지금 이런 시궁창 같은 상태에서 탈출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한테 손안 벌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커뮤니티 같은 이런 이제 별로 생산성 없는 활동 안 하고 좀 나한테 유익한 삶을 살까? 난 지금 1,000만 원도 없는데. 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 내가 자산이 1억이 넘지 않았으면 함부로 1억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중에 가진 거 없으면 1억이 어떻든 5천만 원 어떻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겁니다. 1억 가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1억에 비해서는 점점 가치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가진 거 없는 사람들한테 1억은 정말 큰 돈이에요, 큰 돈. 1억만 있어도 숨통 트이고 사람답게 살수 있어. 그만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가요. 내가 지금 뭔가 좀 멘탈 안 좋고 뭔가 일상이 뭔가 좀 비루하고 답이 없잖아. 그왜 그러냐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 아는 거 자꾸 쫓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모으기 전, 걸을 때 발걸음이랑, 모으고 나서 발걸음이랑 달라집니다. 진짜 뭔가 당당해져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 1억 모았다고 뭐 딱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통장 잔고가 좀 쌓이는 거죠. 근데 이 쌓인 것만으로, 좀 일상의 어떤 금전적인 불안감 해소가 돼.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막 내가 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걱정 같은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왜냐, 뭐 우리 인생에서 뭔가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대부분 돈이에요, 돈.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돈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하는 것도 많단 말이야. 근데 1억 있으면 웬만한 것도 해결 가능해요. 웬만한 것들은. 집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감이 생긴 게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동안 참고 돈을 모았잖아요.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참고 돈을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을 잘 모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어. 이런 거에 뭐냐 하면 내가 1억을 모았으니까 2억을 못 모아. 1억을 모으면 2억도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요. 1억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노력했는데. 또 생각해 보세요. 1억을 모은 동안 직장생활 꾸준하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 꾸준하게 해서 월급이 올랐겠죠. 월급이 올랐다는 얘기 뭐냐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1억 처음 모았을 때한 200만 원 초반을 받았어. 그런데 지금 다니는 직장을 안 그만 꾸준히 하니까 300만 원 중반 때 월급을 받아. 그러면 내가 100만 원씩 모았는데 한 180만 원씩 모을 수 있겠네. 그러면 모으는 기간이 점점 단축이 되겠죠. 그럼 2억 모으기 더 수월하겠지. 돈 모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5천만 원 모으면 5천만에서 1억 모으는 거더 쉽고, 1억에서 1억 5천 모으는 거더 쉽고, 1억 5천에서 2억 모으는 거는 더 쉬워져요. 왜냐? 계속 복리가 붙고, 그만큼 또돈 버는 액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거는 돈을 모아본 사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산을 굴려보지 못한 사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런 당당함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많은 것을 뭔가 좀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좋은 집 살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모은 이돈 하나 있다만 것만으로 힘든 세상도 잘 극복할 수 있고, 잘 넘어갈 수 있고, 앞으로 어떤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잘 버틸 수 있고, 그런 이제 자신감, 그런 자신감을 가진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기 점점 빡빡해지거든요. 사이 빡빡하다는 건 뭐냐면, 아직 이제 체감이 안 되겠지만, 점점 가진 거 없고 빚만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뒷서거니 합니다, 이게.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좀 가진 게 있고 돈을 모아본 사람은 어떻게든 버텨요. 지금 물가 올라가도 버팁니다. 그러니까 아껴본 사람이 더 아끼는 거예요. 근데 아끼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물가가 더 올라가고 상황 안 좋아지면 그냥 뭐 재벌이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1억 모았다 하면 사서 아꼈고 이제 좀 절약했으니까 이제 모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뭐 앞으로 경제가 사정이 안 좋아져도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아끼겠지. 안 아껴본 사람은 못 아끼고. 아무튼 앞으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매번 하는데, 계속 얘기해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매일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좀 주입시켜야 돼. 사람들이 뭔가 나사가 빠진다거나 뭔가 지름신이 간대한다거나 소비 의욕이 찾아올 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정신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멘탈을 잡냐 잡지 않냐 이거 정말 중요하고, 내가 가진 자산을 잘 관리하냐 관리하지 못하냐 정말 중요해요. 지금 사람 사는 거 비슷해 보여도 비슷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는 자산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먹고 삽니다. 단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잘안 보여서 그렇지 앞으로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비 있다거나 흥청만청 돈을 쓰고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애초에 그런 분도 오지도 않을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남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 살든 간에 여러분만의 구직점 잘 잡으시고 자산을 잘 키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